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작업은 충전소, 버스 충전소입니다. 버스 전기 충전소. 자, 저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떤 구조물인데, 버스 충전소 충전기를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이죠. 이게 지금 다 완성품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좀 굉장히 신중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이제 시키는 대로 발 넣으라 그러면 발 넣고, 들라 그러면 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작업은 3단 지게차 작업입니다. 3단 지게차는 요금이 더 비싸요. 지금 제가 그 마스터에다가, 아니 마스터가 아닌 행가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시선이 다르죠. 지금까지와는 시선이 다른 그러한 영상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 포크캠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긴 했었죠. 지금 현재는 3단지게차 작업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대로 이제 발을 집어넣어서 슬링바에다 걸 거예요. 저런 곳에다가 무슨 쇠사슬 같은 거 걸리면은 안 되겠죠? 쇠사슬 걸면은 다 상처가 납니다. 정말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이 애인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어야 돼요. 천천히 작업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게차 발에 저게 닿아서는 안 되죠. 지게발에 닿았다가는 찌그러지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지게차에게는 가벼운 무게지만 또 사람이 들어서 내리지는 못할 그럴 정도의 무게죠. 오늘 내릴 것은 4개, 5개네요. 5개.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설치해 놓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버스가 충전하다가 저것을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작업하러 가거든요. 오늘은 그 영상은 아니고 처음에 가서 이거 설치하는 작업 그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나 전기버스를 사용하는 곳은 이런 식으로 전기충전소가 지어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때는 한참 겨울이었어요. 한참 추울 때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봄이 아주 무르익었죠. 벚꽃도 벌써 활짝 피고 금방 저 아랫지방은 벚꽃이 벌써 다 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약간 추울 때 한 작업이죠. 지금 보시면은 눈도 바닥에 눈이 깔려있고 그렇잖아요. 겨울이죠. 겨울 한겨울 작업이었거든요. 지금 3단지게차 작업인데 최고로 높이 들은 상태예요. 지금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이 들은 상태예요. 자, 3단 지게차 요금은 일반 지게차 요금에 비해서 더 할증이 들어간다 그랬죠. 보통 우리가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1.5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게차 요금이 8만원인데 3단 지게차 요금 같은 경우 12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는 8만원으로 요금이 오르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3단지게차 요금이 10만원 할 때였거든요. 자, 이제 처음엔 저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김에 곧바로 제자리에 앉혀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설치를 해버리는 거죠. 저기다 바로 얹혀버리면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볼트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게 낫죠. 요 앞에 다 갖다 놨다가 또 지게차 불러서 작업하느니 한 방에 바로바로 제자리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야 뭐 여기다 놓나 또 위로 집어넣어주나 한 번에 하면 그렇게 시간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놓고 또 다음에 또 불러서 뭐 준비작업 했다 하고 하면은 또 지게차 요금 또 추가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낫겠죠?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행신동이죠. 행신동 KTX 출발점이 되는 행신역이 있는 행신동이거든요. 저곳이 바로 행신동입니다. 이렇게 보니 또 저도 또 이런 시야는 나오지 않거든요. 지게차 위에 올라가서 보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이게 이제 발을 뺄 때도 무작정 빼게 되면은 저 슬링바가 저 밑에 있는 저 구조물을 물고 딸려 나오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을 하나라도 빼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게 스르르 발이 빠져나오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만 빼도 그대로 이제 딸려 나오겠죠. 이런 작업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조심조심. 자, 하나 완성. 하나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리에다 하나씩 놓아주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지게차가 어떤 스트레스가 없어요. 굉장히 넓잖아요. 지게차가 이렇게 넓은 데서 작업을 해야지 정상인데 정말 좁은 곳 또 빠지는 땅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곳 스트레스 없이 지게차 작업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또 오늘따라 제품이니만큼 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긴 뭐 지게차 작업이 허투루 막 할 수 있는 작업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작업을 하든지 정말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제품이 없죠. 특히나 이렇게 완제품, 이건 완제품이죠. 완제품 칠도 다 됐고 뭐 용접할 것도 없고 그냥 볼트만 조이면 다 끝나는 이 작업인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지게발을 건드려서 일부분이 찌그러지거나 또는 상처가 나거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골 아픈 거죠. 그냥 골치가 아파지죠. 그런 일이 없게끔 정말 조심해서 절대로 서두르지 맙시다. 지금 오늘 동영상을 제가 조금 빨리 돌릴 수 있는데 실제 작업하는 그 영상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사실 그래봤자 5개 내려봤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죠. 30분 안에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 보여도 뭐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죠. 내가 실제로 같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저만 벌지만 자, 이 지게차 작업해서 제가 3단 지게차 요금을 받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게차금을 못 받으셨지만 또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 번이라도 보고 작업하는 것과 안 보고 작업하는 것은 그 자신감이 다르죠. 한 번도 안 해본 작업하는 거랑 한 번이라도 보기라도 해두면은 그 작업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다른 지게차 영상도 자주 보고 있고 또 보다 보면은 제가 또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움이 안 될 순 없죠. 무엇인 영상은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와 같은 이 리얼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죠. 만약에 같은 일을 하신다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분히. 자, 지금 지게발을 빼기 위해서 슬링발을 빼줘야 되는데 저 사다리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갈코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갈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빌려드렸어요. 그걸로 빼면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드렸더니 이제 빨리 안 줬다고 또 그러시죠? 자, 그건 이제 농담이었고 어쨌든 제가 그 칼쿠리를 하나 드렸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칼쿠리냐면은 보통 그 팔레트에 크레인 같은 거 작업할 때 슬링바를 끼기 위해서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철사 같은 걸 만들어서 칼쿠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싣고 다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게차에 그게 한 두 개 정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이제 이 슬링바를 뺄 겁니다. 지금 저 화물차 위에서는 저기 화물차 사장님 혼자서 저걸 움직이죠? 저렇게 바닥이 미끄러운 데서 혼자 잘 돌아갈 정도의 무게죠?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겁진 않은데 사람의 힘만으로 이것을 들어서 내려서 또 아까 그곳에 설치하기는 조금 무거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요금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어쨌건 장비를 쓰는 게 현명한 작업이죠. 조금 애매하죠. 사람이 인력으로 하긴 애매한 그러한 무게입니다. 화물차 위에 적재함에서는 혼자 돌릴 수 있는 정도지만 그것을 들어서 내리고 들어서 싣고 또 운반하고 이러기에는 좀 후달리는 무게라고 할 수 있어요. 애매한 무게죠. 이제 세 번째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치할 것은 총 다섯 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슬링바에 위에 매달았을 때는 이게 엄청 출렁댈 수 있거든요. 제가 막 급하게 움직이면은 저게 굉장히 출렁대요. 뭐 출렁출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출렁출렁되다가 저 발이 빠질 수도 있고. 원래 이곳에 6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6개가 와야 되는데 오늘 총 5개만 했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하나를 더 설치를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또 그 며칠 후에 하나 파손돼 갖고 새로 교체하러 갔었고요. 나중에 그 하나 할 때는 그냥 3단 지게차 요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지게차 요금으로 작업을 해드렸죠.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발을 뺄 때 그 슬링발을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칼코리를 이용해서 빼줄 거예요. 좀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내려놨죠? 내려놨고 저기 지금 저기 손에 들고 계시죠? 자, 저걸로 간단하게 슬링발을 벗겨줍니다. 간단하죠? 사다리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 이쪽도 마저 빼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개 완성.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 하는데 약 5분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영업용 화물차에 실려 있는 마지막 짐.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지만 저것을 들고 내리지는 못합니다. 애매한 무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길이 제2자유로죠. 저 위에 있는 길이 제2자유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운데 쪽에 보이는 그 산이 행주산성이죠.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 행주산성입니다. 확실히 처음보다는 이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조금 더 빨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들 필요 없이 살짝만 들고 닿지만 않을 정도만 들고 그대로 후진을 한 후에 지게발을 내리고 운반을 하면 되죠. 이렇게 지게차 작업은 단단한 땅, 넓은 곳, 아주 그냥 가장 좋은 작업 조건이에요. 이런 경우가 만약 이런 곳에서 빠르트 하차를 한다 그러면 아주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이렇게 넓은 곳에 작업하면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너무 기분 좋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으면은 그 아랫부분 하부 부분에 전선줄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를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몇 개 빼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가고 있죠. 이제 내려놓고 만약에 조금 위치가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무게거든요. 볼트구멍이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럼 바로 또 맞힐 수가 있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마지막 하나. 지게차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사고 안 나고 천천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눈에 안 보일 때는 어떤 신호를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막 밀고 들어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감으로 하지 말란 얘기. 제가 영상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게차는 감으로 해선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작업을 하세요. 항상 눈으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리거나 옆에 신호수분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나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분들이 보고 신호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안전한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신호승분과의 신뢰가 충분히 쌓여야 되겠죠. 자, 마지막 거 걸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들라고 신호를 해줘서 제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끼어졌다고 생각하고 들면 안 되고 신호를 해주면 그때 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거 설치하러 갑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하나는 요 다음날 와서 설치했어요. 지금 저 앞에서 벌써 버스가 전기 충전을 하고 있군요. 저런 식으로 충전한다고 하다가 하나를 찌그러뜨립니다. 오늘이 아니고 며칠 후에요. 이거는 이제 찌그러지면 이것은 원상복구가 안 되죠. 교체밖에 답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중간에 뭐 띄어서 뭐 펴서 용접해서 할 수가 없죠. 파손되면 교체죠.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대로 살살 신호에 따라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선을 글로 빼고 있죠. 조금이라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 선을 빼서 올라오는 속도랑 제가 내려가는 속도랑 어느 정도 맞추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가는 순간 저는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죠. 오른발 뺐고 왼발 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맞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빼고 제 칼쿨이 챙겨서 들어오면 되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작업은 항상 방심해서도 안되고 또 감으로 해서도 안되고 신호를 받거나 또는 내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